자, 일단 신박한 미션이 들어왔습니다. 흑사환산 3.5까지 낮추고 하드 지닐라 잡기 미션이 들어왔는데요. 솔직히 힘들어요. 왜냐면 뭐 듄켈은 이제 많이 완화가 됐고 카더스크도 그렇고 그 중에 지금 완화가 제일 안 된 하드 지닐라인데 핵한 3.5로 제가 하고 싶은 캐릭터로 하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캐릭터 나이트로드, 카인, 소마가 있어요. 근데 나로는 제 컨트롤 좀 많이 약한 편이에요. 자신 있는 캐릭터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나마 소마 아니면 카인인데 3.5면은 진짜 극극극극극 최소컷인 건가요? 아, 핵한 3.5면 20에서 25분 정도? 카인으로 가시죠. 소마는 덜 부족할 것 같은데? 점점점? 손가락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조금 지나치시네? 와, 나 근데 카인드로 이거 정말 해본 적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걸렸고 템 얼마나 빼야 되는 거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방부가 너무 부족한데 이러면은? 3.8까지 나왔어요. 아 근데 뭘? 야 이걸 어떻게 더 낮출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시드리 이거 빼면 야 이렇게 잡으라는 거잖아 지금. 자, 환산에는 VIP, 와헌, 어블 다 포함한 수치라고 하니까 그럼 풀도핑 가겠습니다. 어차피 다 들어간 거니까. 형, 힘 1호... 씨발 뭐야. 아, 페이커 달고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거? 잠깐만요, 이거 어떡하지? 아, 리드게임 바뀌는구나 어차피? 맞네. 1호 6이야. 됐다. 오, 다행이에요. 내가 카인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난생 처음이야. 큰 미션이 들어왔는데 이거 안 할 수 없지. 와... 몹이 안 죽어, 뭐야? 아 여기 못 잡는구나. 아 맞네, 여기 지금 내가 아이템이 없어서 몹이 안 죽네. 자 여러분, 아이템 세팅은 이렇게 가고요. 지금 현재 제 환산은 3.51입니다 아 카인 컨트롤 극한으로 땡겨 보겠습니다. 연습 모드 갈게요. 당연히 연습 모드에 있는 도핑은 다 가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시간 내내 도전이 된다고요? 3시간 내내? 한 방에 끝내보자. 도전! 첫 부티 갑니다. 어나이레이션! 와! 피까지 이런 거 봐! 우후! 좋아. 난 세다고. 막타를. 나이스, 리리한테 왔고. 얘는 평딜이 많이 약해요. 이게 안 깎여. 얘는 이제 평딜 캐릭터가 아니야, 여러분. 센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딜 끝나면 바보 돼, 바로. 그래요? 야, 6차 넣어도 13번 깎이는 건데, 지금. 그대로 지금 안 깎이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이게 2패야? 자 지금 나 극대 와씨 개열심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대 와주고 초실 앞으로 빼서 피해주고 또 한번 조심. 잘라버리고. 가자! 극딜드 가자! 여기서 막타 들어가기. 3패. 아, 이 3패부터는 조금 빡세긴 할 것 같은데. 오우! 실 맞고. 자, 4핀에 벌써. 호호호호호. 죽어, 이 새끼야. 안 돼. 이제 데미안 밀격이 좀 조심해야 돼. 살짝 피해주고, 뒤로. 중요해야 돼. 여기서가 중요해. 이제 데미안도 밀고, 데미안 막 춤추거든, 이제부턴. 공격할 타이밍에 실 맞아주고, 한번 바로 받고. 뒤로 빼주고 가서 여유있게 실 풀어주고 피해주고 이거 찍네요. 물약 계속 먹어준 다음에 데미안이 안 죽어.
무슨 경우야? 가즈! 어나일레이션! 재단 컨트롤까지 못 참고요. 페이탈 볼레이츠 쏴! 한번 때려주고 니네 날라가도 지금 여기서 막타 터서 주면은 다 맞아버리게. 자 들어와. 자 보고 타이밍 보고 아직 무적기 놈 무적기 놈 지금 무적기. 자 테프 할 거지? 테프 했죠? 에너지 드래곤 바우스터 써주면서 마무리 끝. 뭐 3시간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방이면 된 것 같습니다. 성공! 내가 요거 솔직히 데카웃 하면은 좀 나도 자주 상했을 것 같아. 10만원 땄으니까 검은 불 돌려봐야지. 나무 후원금 검은 불 처리했다고 합니다. 내가 컨트롤 좋다고 생각은 안 들고 난 딱 그거야. 노력파. 나는 컨을 잘한다 생각하지 않아. 내가 카인을 잘한다 생각도 안 해요 지금도. 그냥 난 노력을 하는 거고.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나도 핵사한산 3.5인데 본받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똑같아요.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야. 특출난 거 없습니다. 올해 학과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나보다 더 잘할걸요? 저는 여러분 여태까지 상위권 보스들은 주에 한 번씩 꼭 잡으니까. 근데 내가 너무 세면은 이 아래 보스들이 너무 이제 하찮게 보이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냥 딸깍딸깍이니까. 루시도 솔직히 말하면 가서 그냥 평디만 때려도 그냥 피가 달아요. 얘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평디만 때려도 이렇게 피가 달잖아. 평디만 그럼 그냥 기본 거 쓰면 어떻겠어. 그럼 이것도 그냥 피가 이렇게 단단 말이야. 도핑을 다 했을 경우에. 이러다 보니까 제가 건미술이란 보스들을 컨트롤 자꾸 잃게 되더라고요. 너무 컨트롤 잃게 되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키도 커. 뒤에서 키토가 너무 좋은 게 얘네들은 컨트롤을 밟아야 돼. 결국 주부돌이지만은 얘네들은 컨트롤을 써야 되잖아. 그게 너무 좋아요. 이 건미수 아래 보스한테 이제 약간 좀 컨트롤 같은 거를 잃지 않으려고.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떻게 뭐 제 노력하는 그 싸전기 실력도 좀 보여드릴까요? 아니 뭐 나온 김에 뭐 싸전기 실력까지. 아유 바로 그냥 아주 그냥 뭐 그냥 페이커 여기 날아다닙니다라고 뭐 보여드립니다. 훈훈하게 끝냈어야지 여기서. 아 자 지금 픽 돌리시는 분들 무조건 패배하니까 픽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네 지금 저 지금 물 올랐거든요. 웬만하면 큐 돌리지 마세요. 후로차기다 이 새끼야. 올렸어 내가 바로 올렸어. 가자 제압시켜버리게. 나잇 자 와우 죽여버리게. 알력키 잡아! 나 이거 어그로 중이야 지금! 아니 잡았어 잡았어. 피차이 봐. 나이스! 아 오늘 컨트롤 좀 약간 너무 운 것 같은데?